근데 그 이날 이게 마주 보는데 기세가 저보다 키가 세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들어가기 전에 키가 생각보다 작으시네요. 나한테 이러시고.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전 또 이게 넓이가 있으니까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좀 진 거 같아. 들어가기 전부터. 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아 저요? 네, 네 대형 채널 나온다고 해서 구찌 반지 끼고 왔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이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4개월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미 너무너무 많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맨날 놀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일주님은 본방하는 날 일본에 계셔서 지금 영상을 처음 봐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굳이 챙겨보고 싶지 않았다. 스밍파가 이제 최초로 패배를 겪은 최초로 당연하지 신사? 아 이거 봐봐 한 10개월이었어 누가 신사다. 우리 승률 100%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국대전 경기를 했을 때도 고작 우리가 축구를 한 지 두 달 만에 한 거였잖아. 어땠어 그때 경기 앞두고? 저는 사실 그 발라드림 때 운이 좋게 한 골도 안 먹혔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좀 욕심이 생겼던 거야. 아 이번에도 한 골도 안 먹혀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금방지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이번에 한 골 넣어야지. 이게 너랑 나랑 수비수랑 이게 개인의 목적과 욕심이 같이 섞이나 봐. 그래서 우리가 아, 결과적으로 놀라운 건 우리 팀이 성장을 했어. 이수가 첫 번째 우리 경기 준비하면서 거의 부상 때문에 연습을 거의 한 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필드를 뛰면서 갑자기 계단으로 실력이 올랐어. 이날의 플레이메이커는 으뜸 씨죠. 아, 그렇죠. 으뜸 씨가 행복과 뭐 불행과 모든 그렇죠. 걸 다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감독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공격이라는 거에서 빌드업이 있지만 수비와 골이 먹히는 것까지에도 빌드업이 있더라고. 얘가 못 막는 골은 누가 거기 있어도 못 막을 골인데 얘가 자꾸 자책을 하니까 그래서 너가 볼이 먹히는 것까지 앞에서 내가 실축을 하고 중간에서 실축을 하고 수비수에서 그게 실축이 돼서 너한테 오는 거야. 그치. 내가 골을 넣는 그런 순간들도 주연이부터 또 깡미부터 그 다음에 절미부터 이렇게 빌드업이 되면서 도움이 있어서 된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볼이 떨어져서 내가 골을 넣는 게 아니잖아. 어머머 무슨 일이야? 나 많이 성장했지? 철 뭐야? 나 좀 철든 거 같아.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느낀 게 되게 많았어. 너 원래 이런 말 못하잖아. 아 그러니까 축구가 어려운 게 팀플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 언니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맞아, 되는 게 아니라서. 맞아. 그럼 한번 경기를 봐볼까요? 아, 나 진짜 보기 싫어. 근데 이날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을 거야. 너네 지난 경기 때 수비 잘했어. 근데 오늘 공격 보여줄 거야?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셨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으면 관중석에서 하는 얘기가 특히 일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다 들려. 그치? 있었지. 많이 죽었죠. 우리 팀이 있었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이게 친척이 아니라 와이프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골키퍼끼리도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되게 건방지게 제가 좀 더 기가 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날 이게 마주 보는데 기세가 저보다 기가 세신 거예요. 그래서 오씨 조금 밀리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기운에서? 아니 이거 들어가기 전에 명선님이 키가 생각보다 작으시네요. 나한테 이러시고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이렇게 뻗으면 괜찮아요 이랬더니 너 방금 목소리 떨렸어. 아니 그러니까 졌어. 그래서 내가 지기 싫어가지고 아 근데 전 또 이게 넓이가 있으니까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좀 진 거 같아. 들어가기 전부터 이 기싸움이 진짜 있어요. 근데 국대 패밀리가 몸싸움을 진짜 잘해요. 인정할 정도로 잘해요. 뒤에서 봤을 때 발라드림 때보다 템포가 훨씬 빠르신 거야.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 안 그래도 이렇게 포지션이 변해서 정신이 없는데 발라드림 때보다 템포가 확 빠르니까 그래서 정신이 없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팀에는 솔직히 깡미 언니랑 내가 몸싸움을 1인분 이상은 하는 사람들인데 상대 팀은 다 잘했어. 상대적으로 이수나 예언이는 진짜 내가 이렇게 쳐도 그냥 날아가는 애들인데 근데 그날 얘네들은 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걸 버티느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근데 나는 이수가 이제 처음 필드를 주전으로 뛰는 거니까 이수를 많이 서포트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포지션이 물리면서 우리 맞아, 팀에 맞아. 방해도 됐었어. 그래서 이번 최근 경기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나 가두고 얘기했거든. 주입시켰어. 나를 안 쳐놔. 나 엉기종이 뭐야. 으뜸 잘해. 잘하고 있어. 가지 마. 아니야 언니 마음 알아. 언니가 다 도와주고 싶어 이거 알겠는데 언니 그냥 공간에 있어. 왜냐면 이제 제가 가고 있어요. 난 출발했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막 나타나. 막 이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아닌데 그럼 난 또 속도를 늦춰. 어차피 우리가 공격 빌드업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쨌든 기싸움이라는 게 왜냐면 얘네가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 그런 내상탕탕이 보이면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면 내가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떨어지고 이 경기를 통해서 또 이해를 된 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옹기종기 해줘서 근데 그게 쌓이니까
보니까 이해가 됐어. 수비할 땐 두 명이 몰려도 돼. 근데 공격할 땐 두 명이 몰리면 안 돼. 그렇지. 맞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갈게요. 고분고분. 이거 무슨 짬막이야? 너가 진짜 이 목소리와 텐션과 그게 너무 좋다니까. 그래, 근데 진짜 골키퍼는 소리를 많이 질러. 그래서 외국인 골키퍼가 살아남기 어려운 게 팀원들이랑 언어 소통이 잘 안 돼.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골키퍼도 유럽 진출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물론 피지컬적인 것도 있지만. 진짜 근데 정말 이건 꼭 넣어주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미애가 챌린지 리그에서 진짜 킥인 제가 봤을 땐 거의 탑급이. 나 진짜 킥인 잘해. 공감해. 저는 미애가 제일 잘 차는 것 같아요. 아니, 파워는 안 센데 완전 정확해요. 정확도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그리고 파워도 막 엄청 안 센 것도 아니고 그래, 파워도 그래. 있고 매번 킥인 상황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진짜 미애가 킥인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해요. 이거 안 예용 겁나 웃겨. 표정이 귀엽지. 아, 여기서 이제 코너킥이야? 응. 이게 기회가 됐지. 느껴집니다. 아, 주저앉았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골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더 집중력이 높아졌어. 맞아. 근데 언니가 바로 또 만회골 넣어줘가지고 괜찮았어. 이거 하고 직후에 바로 넣은 거. 그리고 우리가 골이 먹히고 나서 이제 킥오프? 킥오프를 하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골대 보고 때리라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하프라인에서 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빡쳤거든? 그니까 저게 끝까지 갔어. 그래서 이날 나 골대까지 볼이 가네? 이거 봐. 오, 잘 쳤다. 그래서 감독님이 오케이 약간 이랬었어. 말능광. 언니가 우리 팀이라 다행이야 진짜. 난 상대 팀이면 진짜 무서워서. 이게 흘러나와서 인터셉트를 했어. 근데 이게 성공을 한 거야. 근데 저게 아무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더라고. 와, 잘 쳤다. 진짜 잘 쳤어. 저건 못 막아. 저거 절대 못 막지. 나는 넣자마자 그래서 주연이 생각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골 넣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정말 아쉬웠어 좀. 얘가 지금 핸들을 했는데 저게 갑자기 심판이 스탑을 하면서 아 이게 핸들이었구나. 이거 보면 이렇게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나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고 나서 좋아했어.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전반에 우리가 엄청 뛰었잖아. 맞아. 디딤발이랑 다리가 풀려 있었어. 아, 그치 힘들지. 나는 내가 넣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게 오만했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거더라고. 맞아. 그래도 잘 앉으셨네.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내가 넣었으면 정말 많은 게 뒤집혔을 거야. 아씨 핸들. 근데 이것도 내가 진짜 아쉬운 게 안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 사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불안했던 거야. 이미 멘탈이 불안한데 여기 사이로 뭔가 너무 말랐어.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벽이 너무 얇다고 생각해서 벽 쪽으로 한 발 섰어. 그래서 내가 벽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한 발만 갔었으면. 민지가 왼발이라서 감독님도 우리도 이게 그래. 갑작스러워서 내가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왼발을. 아 맞네. 우리가 왼발을 놓친 거야 이때는. 자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내 핸들로 들어가니까 난 솔직히 죄책감이 저때서부터 무조건. 그러니까 다들 멘탈이. 근데 아쉬운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진짜 이게. 우리 지난번에 리뷰할 때 기분 되게 좋았는데 오늘 자꾸 자존감 떨어지네. 야, 무조건 이겨야 돼. 와 근데 우리 진짜 얘 다음 죽을상이네. 또 감독님은 주사 잘 맞은 거라고. 근데 솔직히 감독님이 제일 반하셨을 거. 감독님이 승부욕이 진짜 우리보다 더 많으신 거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되고 있지. 그리고 감독님이 바깥에서 우리 팀 칭찬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다니셔서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는 거를 보여주길 바라셔. 남들이 알아주길. 진짜 애들 잘한다고 빨리 는다고 이렇게 빨리 들기 힘들다고. 안아줬잖아. 애기 같아. 나 내가 우는 거 뭐 내가 우는데 이거 맞는 거야. 애기 같아. 이날 마지막 너 인터뷰로 끝났거든. 아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잘한다. 근데 자막이 너무 이거 내가 멘트한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한 이유가 우리 팀 때문에 외롭다는 게 아니라 그 이날 경기가 뭔가 이게 뭔가 외로웠어. 그리고 후반에 내가 기억에 우리가 공격권이 훨씬 많았어. 그래 기세가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갔어. 나는 진짜 혼자 동떨어져 있었어. 근데 그 프리킥 한 골 먹힌 게 너무 아쉬웠던 거지.
자기 원샷 못 보는 편. 근데 애들이 우리가 이래 경기가 끝나면 대기실로 가. 한 명씩 이제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 근데 애들이 다시 눈물이 멈췄다가 인터뷰하고 전화 또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울었어? 애들이라고 하지 마요. 여기 두 명. 아, 근데 확실히 진 거 리뷰하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없다. 에이, 바이수. 뭔가 말할 것도 없어. 감독님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고기 사주셨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강하게 얘기하셨어. 우리가 질만했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으니까 졌겠지. 근데 중간에 갑자기 작가님 부르시더니 막 얘기하시더라고. 고깃집 예약해서 바로 고깃집 가서 술 다 따라주고 고기 먹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조금 그날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 아, 그리고 감독님들도 저희가 모르는 감독님끼리의 뭔가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촬영 장소에서는 저희한테 뭐 그렇게 코멘트는 없으셨는데 고깃집 가서 이제 다 술 따라주시면서 심지어 소고기를 사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럼 말 다 했어. 더 먹으라고.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골대녀 경기 리뷰는 우리 스밍파 모두를 불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없겠는데요. 아주 정신 없을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저희는 솔직히 재미없었거든요. 아니 골대녀가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잖아요. 그럼 그 한 번이 진짜 최악이야. 연습할 때도 다들 쳐져 있고 그냥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다들 그래서 잊어갈 때쯤 아 이제 그 전 경기 모니터링 하자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다음 경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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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파이팅! 파이팅! 지지 마!